이거 진짜라니까. 아, 형이 벡터맨 출신이시다. 아, 이거 진짜라니까. 진짜 효과가 있다니까. 정말이라니까. 약간 달라고 또 난리법석 키겠다, 또 가가지고. 진짜? 아니, 근데. 승우 씨는 지금 다 구면이셨어요? 되게 말을 편하게 놓으시네요. 뭐, 내가 나이도 많고. 솔직히 다 처음 봤을걸요? 처음 봤는데. 아니지. 그러니까 다 기억을 못했는데니까. 아니, 저는 알아요. KBS 승승장구에서 게스트로 왔을 때 같이 몰래 온 적이 있어요. 아, 맞다! 그래! 아, 재밌구나, 형이라! 아까 한 번도 보신 적 없다면서요? 원래 사람들이 옛날 생각 못하고 좀 뜨면 옛날 잊어버리고. 아니, 연관 씨는 그래도 사람이 됐네. 아니, 저는 기억했어.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뜨면 더 그럴 때가 있어. 태권도도 빨간띠들이 막, 검은띠 막 그렇게 약간 검은띠 정도 되면 이제, 아, 내가 이럴 줄 알았네. 어중간 빨간띠 정도 되니까, 기억을 못하는 거야. 알겠다. 이게 성수 어떤 사람인지 알겠어요. 네, 아유. 형님이 뭐 이렇게 앞장서서 하시진 않으시죠? 앞장서서 타협을 하고 협상을 하죠. 그리고 그래서. 약간 한 발짝 물러서서 지켜보시는 스타일.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것 같아. 좀 뭐 같이 먹고 사는 파트너잖아. 저녁 먹잖아. 같이 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되는 건 뭐 봐서 잘해서 하는 거고. 오빠 드라마 하실 때 현 그 스태프한테 얘기 들었는데 연기를 이렇게 하시면 현장 진행까지 다 하시면서 연기를 하신대요. 뭐 이걸 어떻고 막 현장까지 다 봐가면서 연기를 하신다고. 맞지 맞아. 그래서 내가 좀 연기가 안 돼. 다른 사람 스토리 이런 거 본인 거는 남자 신경 쓰느냐고 동작 본인 연기를 해야 되는 막 카메라 위치라든지 라이팅이라든지 뭐 저기 야 사람 행위 막아야 되는 거 아니야? 진짜 그러세요? 통제 나게 하고. 지금 저희 카메라 위치는 어떠세요? 아주 좋아요. 역시 프로들이랑 같이 일하는 게 행복하게 빠짐없이 각도 여러 가지 프로필이라든지. 아니면 뭐 동물 같은 거 딱 잡아도 바로 사냥 안 하고 카메라 저쪽 아니 좀 더 나와라. 다 숨겨 쓰는 것 같아요. 저희 또 해병대 출신. 아니면 제대한 지 며칠 됐죠? 4개월 됐어. 4개월밖에 안 돼. 야, 그러니까 아까 몸 만져보니까 아직 살이 안 붙었어. 그대로 그냥 지금 군대 근육이 그대로 있어. 군인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죠. 예, 사이버 지식 정보방에 싸지방이라고 해서 컴퓨터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럼 좀 주말에만 할 수 있으니까 하루 종일 거기 붙어 있는데 이제 2병이나 1병 이런 친구들이 정법합니다. 그러면 다 뛰어오네. 야 몇 번이야? 다 서로 막 하면서 거의 걸그룹 그 정도네. 통제된 환경에서 훈련 상황에만 있다가 개방된 자연 안에서 진짜 이것저것 병만형을 쫓아다니면서 이것저것 배우고. 형님이 시키시는 거 제가 또 시키는 거는 기가 막히게 하거든요. 아. 제가 스스로는 못하는데 이제 그런 거 시켜주시면 그런 거 해내면서 이게 많이 배워서 가고 싶습니다. 와, 이번 전투력 좋다. 이번 형 역대 출연자 중에 좀 가장 든든한 케이스 아니에요? 네, 내가 지금 거기 가서 난 사실 부담을 많이 됐는데 거기 가서 난 이러고 있을 것 같아. 종혁아, 종혁아, 한번 좀 갖다 봐. 제가 말한 건 이런 게 아닌데. 야, 이게 똑부러 됐다. 뭐가 있잖아요. 거기서 선이 있어. 그냥 막는데 불편하다. 아니, 근데 나이가 몇 살? 여기서 빨리 터야 돼. 아, 그래. 빨리 우리 위아래 빨리 정해서 가야 돼. 제가 32인데 사회에서 빠른 30. 생일이로서 형님. 저는 80. 근데 9학번이세요? 네네, 9학번. 여정 씨가 애매한 게 빠른 81 학번이 칠거면 되죠 뭐. 네. 얼굴을 빨개줘. 우리 왜 얼굴 빨개줘? 아니 질문 하세요. 우진아 한번 해주고 오빠 한번 해줘요. 우진 오빠 한번, 우진아 한번. 한번 불러봐. 우진아. 어? 나쁘지 않아. 우진아 이거. 그다음에 우진 오빠. 우진 오빠. 응? 우진 오빠. 우진 오빠. 응? 우진 오빠. 응? 오빠 괜찮은데? 아니 괜찮지? 이제 마지막에 수고하셨어요, 노진 씨. 그러면 성수 형님이 제일 큰 형님이고, 네 병만 형이고, 네 저, 그다음에 그 친구, 그다음에 고종혁 씨, 그다음에 흥렬 씨 이렇게 되네요. 그 새로운 멤버들 어떤 질문들을 생각한 경우들 싸우실까요? 우리 여정님부터 한번 볼까? 지금 밥 먹었어? 나 못 먹었어. 못 먹었어? 내가 그럴 줄 알고 뭐 가져왔어. 너무 배고파가지고. 진짜 뭘 가져왔네? 뭐지 이게? 가져왔어. 뭘까요? 기대돼. 응. 제가 찐거 맞네. 고구마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고구마. 터졌다. 어? 고구마.
아침에 터지긴 감에 떨어진 것도 먹는데 흙 묻어도 털어서 먹어. 진짜요?